박채희가 선생님께서 매니저가 누구라 그랬죠? 남편. 남편, 신랑. 예. 흔히 말해서. 예. 아, 적극적으로 지내진다 그랬죠? 오늘 같이 모시고 왔나요? 계십니다. 아, 같이 왔겠죠? 네. 근데 앞에 안 오실 것 같다 보니, 얼굴 보니까. 저기 계시는 거. 예, 뒤에 계시죠? 예, 예, 예. 예. 적극 후원자 겸 매니저를 신랑으로 두셔서 정말 좋을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노래를 웃으면서 합시다. 네. 예, 이 노래 부르실 거죠? 네. 예, 예. 그러면 웃으면서 합시다를, 예,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고요. 앞으로 이제 가수를 시작하셨으니까 앞으로 네. 가수로서의 꿈이나 또는 계획이나 이런 게 포부나 저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활동을 많이 못해도 봉사를 하고 예. 지금처럼 그대로 예 하고 싶습니다. 예. 네. 뭐 인기 가수가 된다 이거보다는 예예예. 예, 예. 예, 좋아하는 노래 네, 열심히 네. 부르고 예. 많은 사람 만나서 봉사도 또 봉사도 하고. 좀 하고 네. 이렇게 예예. 예. 예. 그게 좋은 거죠. 뭐 그렇게 나가고 싶다는 얘기죠. 네. 예. 알겠습니다.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예. 예,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무대는 좀 자주 쓰셔야 될 것 같아. 어쨌든 이런 무대를 쓰셔야 경연 부족이래 갖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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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또 조민미 노래도 부르신다고. 어? 네. 서귀포를 아시나요? 예,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예예. 예. 알겠습니다. 조민미의 서귀포를 아시나요?
바다 건너 서귀포를 아시나요? 동계꽃 속에 어여쁜 비바리들 온 노래도 한여운게 미었다고 밀감을 따른 그리움 내 고향 서귀포를 아시나요? 잘 부르셨습니다. 이번에 또 한 번 더 게스트 가수를 모실 거죠. 예, 김영란님 모시고 해야 됐죠. 예, 또 물 한 모금 드시고 예, 옷 갈아입으시고 예, 마지막 한 곡 남았으니까 예, 예, 오늘 이제 마지막 한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찔레꽃을 부르신다고 하시는데 예, 목이 많이 마르신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박채희님, 자 오셨나네, 다녀오셨네. 예, 이제 마지막 곡인데 네. 우리 가족이라든가 예, 또는 뭐 그 가요계 가족의 당부하고 말 또는 그 가요계에서 앞으로 뭐 하고자 하는 일 아까 말을 했죠. 네. 또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인사 간단하게 나누시고 예, 노래. 부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 저 노래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예, 찔레꽃. 그리 섭니다.
저녁이면 노래하는 새도 아주 잘하셨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